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0년 11월 21일 금요일 조철의 진검다리 금요경마 UCC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지금 수도권 그 코로나가 1.5로 격상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과천 본장은 30% 올라갔던 것이 20%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경마장이나 지점은 전과동 지난주와 똑같다. 과천 본장 이용하시는 우리 경마 팬분들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전과동이기 때문에 뭐 지점 가시는 분들 아뭐 하던 거 그대로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녹음 들어가기 앞서서, 예상 들어가기 앞서서 항상 조철 스타일 들어오시면 새로우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자, 우리 나머지 구독자 회원님들 좋아요 알람 꼭 설정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부산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승부처가요, 부산이 358911, 358911, 제주가 3경주와 5경주입니다. 그중에 메인 승부 5경주, 9경주, 11경주, 제주교차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첫 번째 승부처, 자, 3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평소보다 조금 한 20, 30분 늦게 녹음이 들어갔는데, 자, 오늘 이저 승부처 선정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요거 어떤 걸 메인으로 가야 되고 어떤 걸 A급으로 가야 되냐. 아, 막 전부 그 조철이 좀 때려먹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런 승부하고 싶은 경주가 많아가지고, 자, 그거 골라내느라고 제가 좀 진땀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오늘 그 A급 승부나 메인 승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경주 이외에도 조철이 노리는 경주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오늘 부산 경마가 완전히 그 고배당으로 빵하고 터질 그림으로 보이는 건한두 경주 정도 보이고, 자, 나머지는 다 알딸딸한 배당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대끼리 맞고는 연연해 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느닷없는 고배당이 뻥뻥 터지는 그런 하루는 아닌 것 같다. 우리 지난주 일요일 날처럼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뭐 경주 전개가 나오는 그런 그림은 아닐 것 같으니까, 조철이 좋아하는 달러박스, 조철이 좋아하는 찍어먹기 경주가 많이 들어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3경주입니다. 국산 6권 1200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승부처, 자, 달랍박 승부처입니다. 자, 인기마 접전인데요, 2번 해피 윈드, 4번 라운더 밀리언, 7번 스피드 매치, 10번 이터널 히어로, 11번 성질소녀, 뭐한 대여섯 마리로 이렇게 압축이 되는데, 자, 그중에서 2번 해피윈드가 직전 경주에 잘 뛰어갖고 입상, 거기에 7번마 스피드매치가 1억 원 가까이 되는 신마, 거기다가 19조에 이어시기까지 태워놓고, 자, 이 7번마 스피드매치가 세클포드라는 마필의 자마입니다. 9,500만 원짜리인데, 자, 1차 경매 때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2차 개별 구매로 들어온 말인데, 자, 뭐 기본 잠재력이야 분명히 높아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 자, 이번 해피윈드는 직전 경기 2000 기수가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타냈습니다. 외곽 2반매 3반매 물면서 흙한 방울도 안 맞고, 자, 이번 경주 편하게 선행을 가면은 그대로 한 바퀴 또 쌍대가리인데, 직전 경기 출발하면서 좀 부딪히고 외곽이었던 아쉬웠던 4번만 라운더 밀리언이 있고, 자, 7번마 스피드매치 같은 게 19조 데뷔전 승부 갖다 쏘는 그런 초식이 나오죠. 거기에다가 외곽에 최시대가 기승을 한 10번마 이터널 히어로라는 마필도 선행력이 있는 마필이다. 자, 2번마 해피 윈드가
일단 인기 대가리가 분명히 갑니다. 아마 현장에서는 19조 마필은 7번마 스피드 매치로 이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자 일단 사전 인기도에서는 2번마 해피윈드가 지금 압도적인 인기 1위이기 때문에 조철이 여기다 지금 달러 박스로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해피윈드는 일단 대가리가 팔리지만 제일 약하게 보는 마필, 꺾어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최악 받치기 이상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마필이 바로 2번마 해피윈드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3경주 승부 포인트는 7번마 스피드 매치를 놓고 때릴지, 조철이 노리는 요거 안 팔리는 요놈 달러 박스 하나 해놨죠. 아예 그놈을 놓고 때리면 2번마 해피윈드까지도 데리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현장에서 상태 좀 보고 배당판 흐름이 어떻게 되나가나 보고, 요즘 배당판이 엉망이죠. 조철이 메인 승부, A급 승부 한방 한방 때려놓으면 배당판 후두두두두. 어때 씨알데없이 쥐알탱이 많은 놈 하나가 건방을 떨고 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배당판이 떨어지니 지랄을 하니 쇼하는 놈 개그 프로그램 하는 애들과 하는 그런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자 그런 건뭐좀 있으면 사그러집니다. 그런 애들은. 자 이번 3경주 조철이 노리는 안 팔리는 한 놈, 대가리 하나 놓고 시원하게 한번 때려 먹는다. 자, 3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 5경주입니다. 5경주. 자, 5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육군의 1300, 별정 A형. 자, 연령 오픈. 국산 육군. 완전히 또 똥편성이죠. 완전히 또 똥편성. 조철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예측권 20장. 1,000만 원. 돈 찾아가십시오. 제가 그좀 전에, 뭐, 쥐알탱이만한 놈 하나가 요새 거들먹거리고 건방 떤다는 놈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애인지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시죠? 요 유튜브 저 코로나 공백기 동안에 껄떡껄떡 하다가 이거 말장난 입장난 아주 장난 안 입디다 보니까, 뭐 문자비 받아 처먹는 거 하며 뭐가 멤버십이 어쩌고 지랄하고, 제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본 적한 번도 없는데, 이 자식이 건방지게 어제 그제 방송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철이를 까더라고요. 싸가지 없는 자식이. 다 그런 애들은요, 이제 경마 시작했죠. 한두 달 있으면 다 뽀록 납니다. 실력 뽀록 나고, 주둥이 장난하는 거, 그건 말장난이잖아요. 몇 장으로 승부하고, 몇 장으로 승부하고, 남들은 뭐, 주력 방어가 어쩌고, 이런 이김이 대한민국 예상가들 전부 주력 방어하는데, 내부 전문가들은 내부 시스템에 다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똥방 소리로 예측권, 30장, 50장, 100장, 그거는 뭐 주력하고 방어하고 다르니 연병을 하고, 이게 말장난 떨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박자 막 맞춰갖고 있는 그 유저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뭔 님이 문자비가 15만 원이라는 거, 15만 원. 여기 이거 조철 스타일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15만 원짜리 받는 사람 있어요? 조철이 예상이 문자가 2만 원인데, 그만합시다. 내가 또, 깐다 그러는 거, 또, 그 자식 또 지랄 연병을 떠니까, 걔가, 제가 왜꾹 참고 있었냐면요, 우리 조철 스타일 라이브 방송 하는 최웅찬이 형, 오영렬이 형, 뭐라고 험담했습니까? 그 옆에 아무 자기가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최웅찬 의원은 뭐 나한테 빚을 져갖고 하기 싫은 라이브 억지로 하려고 앉아있다. 그 사람 인상 보면 모르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있다. 그 오영렬이 형 결혼식 간다고, 아니, 제사 지낸다고 하루 못 온다 그래갖고 최영 의원님 모셔놨더니, 오영렬이하고 나하고 또 트러블 생겨서, 방송 그거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문제 생겼다. 얘는 소설가를 해야 돼, 소설가를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 그 유저하고 어느 한 유저하고 쌈박질이 나가지고 그 유저가 빡이 돌아가지고 얘네 유튜브를 갖다 신고를 몇번 했나 봐요. 아니 이미 지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신고하면 문제가 생기겠지. 잘못한 거 없으면 신고해봐야 아무 상관없습니다. 유튜브라는 거는. 조철이 그 새끼가 엄청 씹었죠. 일본 경마 어쩌고 저쩌고. 막 마사에 민원 넣고 연병을 했답니다. 아니 조철이는 불법이 아니거든. 거기다가 제가 이거 말 나온 김에 그냥 한번 하고 끝내려고. 아니 제가 일본 경마를 뭐냐 한국 경마 안할 동안 일본 난간동 경마 잠깐 한다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갖다 물고 늘어지고 씹더니 나중에는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코가 껴가지고 일본 경마 그만둘 수가 없을 거래요. 나는 일본 경마 코 껴갖고 해야 될 거래. 내가 한국 경마 시작한 그주부터 내 일본 경마 안 하고 있는데 하여간 얘는 입만 열면은 그 물론 자기 방에서 자기 손님들한테 그 멍청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귀 홀깃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입만 열면 구라야. 왜 그렇게 남을 험담을 하냐고 이 자식이. 지 방송이나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좆도 알지도 못하는 놈이 이 뇌피셜도 거기서 좆 같은 뇌피셜로 말이지. 그 옆에서 코치하는 새끼가 또한 놈이 있어요. 아주 잡 같은 놈이 또한 놈이 있어. 코치하는 놈이. 옆에서 그 지저분한 광고 만들어주고 그냥 내가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맘먹으려고 그러지 말라 이거지. 그냥 네 밥그릇 요만큼 챙겼을 때그 밥그릇 챙겨서 알콩달콩 그냥 먹고 있으면 되지. 건방 떨고 이미 이만한 사람들한테 맘먹고 들어오려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갑자기 또그 얘기가 왜 나왔지? 뭐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얘기가 나왔어. 자, 오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제가 그 어제 수요일날 이 오경준 아마 제가 풀어들었을 겁니다. 최시대 기수의 6번마 하늘 울림. 대가리 인정한다고요. 얘가 직전 경주에는요, 보면, 물론 직전 경주에 방구를 좀 꼈죠. 그런데 직전 경주에 보면 완전히 늦발을 했어. 거기다 늦발 하면서 외곽으로 쫙 삐져가지고 물 먹으러 갔다가 덜덜덜덜 대고 후미. 바닥에서 그냥 날라옵니다. 썰매 타고 날라옵니다. 물론, 또 이번 경주도 발주가 얘가 원래 발주가 좋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제가 그 확인해 보니까 발주 연습을 다 해놨더라고요. 양호 잘 나왔어요. 이런 거는 발주 연습 같은 거다 체크를 해봐야죠. 승부 경주 가려면 자 늘어난 경주 거리 100m 유리해 보이고 자 이거 6번만 하늘올림은 뭐, 뺄 이유가 없는 그런 대가리 마필이기 때문에. 자, 요거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 메인 승부가 한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메인 승부의 포인트. 제가, 이게 지금, 객기가 뭘로 갑니까? 오경주가 사전 읽기도. 10번. 10번만 동남불패, 동남불패. 야, 이거 영어 아닙니까? 동남불패가 여기서 선행한다고 팔리나요? 자, 김동영이 외곽 게이트, 뭐, 밀고 나가겠죠? 밀고 나갈 것 같은데, 직전 경주에 1000m, 1200도 끝걸음이 무뎌지는 모습이었는데, 자, 1300입니다. 자, 물론, 지가 혼자 외곽에서 갈고, 시원하게 선행으로, 그냥, 대차를 뻗어갖고 나가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자, 10번마 동남불패, 6번, 10번. 자, 이거 현장에서, 완전히 꺾고,
들어 갈 예정입니다. 만약에 6번, 10번이 한 4배, 4배. 자, 최하 배당 4배. 한 6번, 10번이 4배 이상이 나오는 배당이면 받치고 갑니다. 응? 요거 받치고 할 수 있잖아, 4배. 그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그런 게 있어요. 조철이 6번, 10번 받치기 막권으로 갔는데 제가 받치기 막권 보낼 때는 4배가 넘었는데 문자 보낸 다음에 후두두두 떨어져서 만약에 3.5배, 3.0배 됐다. 이런 거는 욕하시면 안 됩니다. 조철이 문자 보낼 때는 10분 전이니까 자 10분 전 기준으로 한 4배 이상이 되면 받치고 가고 안 그러면 아웃이다. 왜? 자 6번만 하늘 울림에 붙여서 한 구라 찍어 먹을 마필. 제가 어제 수요일 프레시 라이브라고 제가 이름을 줬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여러분들께 금요일 출전마 라이브 방송으로 몇 경주 부산 경마 해드릴 거 프레시 라이브 수요일 프레시 라이브에서 어제 제가 이 5경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보면 그 안에 조철이 어떤 마필을 노리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자, 요거 5경주 메인 승부. 자, 예측권 20장 벤츠 한 대, 오늘 첫 번째 벤츠 한대 들어가는데요. 어저께 올라간 수요일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하시고, 자, 내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철이 시원하게 6번만 하늘 울림 놓고 한구라 찍어 먹을 테니까, 자, 5경주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후반부 8경주, 9경주, 11경주입니다. 후반부 8, 9, 11. 자, 국산 6군, 아, 국산 5군. 1400 별정 삐어.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5군 1400입니다. 자, 이거 달러박스 재밌는 경주입니다. 재밌는 경주인데. 인기마 접전이죠. 그런데 사러 한 5마리 정도가 사장님 기도를 보니까 네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딱 3마리 게임인데 딴 놈들이 많이 팔립니다. 저희 8경주 보니까 1번 이글 스타, 3번 BK 존, 7번 저스트 윈, 거기에 9번 마이퀸. 자, 2번만 수소 탱크가 또 많이 팔리더라고요. 19조 마필이라서 그런가. 자, 그 중에 일단 9번만 마이퀸 같은 거는 주중에 월요일날 제가 또 이놈이 대가리 노린다고 올려드렸던 그 마필이 바로 9번만 마이퀸이죠. 야, 이게 좀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외곽 게이트로 밀렸어요. 9번 게이트를 받았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에도 9번 게이트를 받고 잘 뛰긴 했습니다만은 직전 상대들보다는 조금 센 놈들이 보이기 때문에 야 그게 좀 까리까리합니다. 요게 1, 2, 3번 게이트 안에만 들어가 있었으면 무조건 이제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라고 제가 이 명명을 했는데 8경주 승부를. 자, 그래서 달러 박스를 했습니다. 뭐 현장에서 9번마 마이퀸을 놓고 때릴 수도 있고 딱 3마리로 보인다 이거죠. 1번마 이글스타 최근 3연속 입상의 2연승입니다. 자, 선취입 전개가 가능하고 선행선입 다 가능하고 1번 게이트 박제이 기수 조건 좋죠. 자, 2번만 수소 탱크가 직전에 기가 막히게 뛰고 동철이가 대가리를 까놓고 직전 경주에는 승분전 1400에 거울 한번 딱 재봤어요. 자, 3번만 BK 존이 최근 3연속 입상입니다. 조창기가 이렇게 연타로 때려먹는 게 얼마 만인가 모르겠어요. 자, 2주에서 조창욱이 또 태어났는데, 자, 얘는 이제 4세 마필이기 때문에 57kg입니다. 거기에 부담 중량이 또 57kg로 가장 많죠. 여기 나온 애들 중에 가장 많다. 자, 아무튼 최근 조시발은 인정을 해야 되겠다. 7번마 저스트 윈. 최근에 4착, 3착, 2착, 1착. 쫙 그래프 좋죠. 자, 페로비치 기수 역시. 자, 이번 경주 유연명에서 페로비치로 바뀌었습니다. 자, 7번만 저스트 윈.
거기에 제가 주중에 관심만 올려드린 9번만, 마이퀸. 자, 1번, 2번, 3번, 7번, 9번. 1, 2, 3, 7, 9. 자, 두 마리 딱 꺾어내면 승부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두 마리 꺾어내면 승부가 되는데. 자, 그럼 나머지 세 마리 갖고도, 자, 이걸 왜 승부처로 가지고 가냐. 축을 세울 만한 마필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축을 세우면 두 방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승부처로 가져갑니다. 자, 팔경주, 승부경주에 제가 그, 배팅 내역, 배팅 계획. 배팅 계획을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1번, 2번, 3번, 7번, 9번. 1번 이글스타, 2번 수소탱크, 3번 BK존, 7번 저스트 윈, 9번 마이퀸. 자, 요 다섯 마리 중에서 두 마리는 사요나라 보냅니다. 어떤 놈이 얼만큼 팔리든지 말든지 두 마리는 사요나라 보내고 나머지 세 마리 가지고 자, 그중에서 축 세워가지고 때리고 바치기. 자, 달러박스 압축으로 해서 들어가는 경주가 팔경주 승부경주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팔경주도 요거 재밌는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1400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비슷한 마필들이 이게 앞선이 참 두터운 그런 경주입니다. 앞선이 두터운 그런 경주인데. 야, 요번 경주에 6번마 1렴 통천이죠. 1렴 통천. 얘가 대가리 팔리고 있습니다. 6번마 1렴 통천. 자, 6번마 1렴 통천이요. 자, 여러분들이 그 PDF 그래프 한번 쫙 보십시오. 얘가 8월 28일 날은 유현명이가 선행 가서 대가리 한번 쳤어요. 선행 가서 대가리 한번 쳤어. 그런데 그 전에 6월 19일, 8월 7일, 그 다음에 직전 10월 16일, 자, 최시대가 두번 타고, 정우주가 한번 타고, 계속 2착입니다. 계속 2착을 간다는 거는 뭔가 하나, 결정타가 하나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결정타가. 자, 직전 경주에 정우주 기수의 외곽이지만, 앞에 가서 꾸역꾸역 버티는 정도였습니다. 6번마 1렴 통천이 저는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 게 이게 배팅할 찬스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로 지정을 해드렸고요. 자, 3번마 전설의 불꽃입니다. 자, 6번, 3번 두 놈이 대끼리야, 대끼리. 자, 3번마 전설의 불꽃도 얘는 선행도 아니잖아요, 그죠? 선행은 4번 예술의 경지가 좀 빠르고 6번마 일념총턴, 일념통천 참말 이름도 말하기도 어렵네. 거기에 뭐 외곽에 9번 맨 오브 더 필드, 11번마 빅피처. 자,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 쫙 외곽에서 감고 들어올 겁니다. 자, 3번마 전설의 불꽃은 전개가 안쪽에서 딱 고로시 되는 그림이 눈에 딱 그려져. 조철이 눈에 딱 그려져. 자, 6번은 계속 2착만 하는 놈이고. 자, 유현명이가 비록 탔지만 경주거리도 1400으로 늘었어요. 직전에 1400 들어온 거는 약편성에서 선행받고 하나, 한 바퀴 잡아 돌린 거지. 직전에 1400도 들어오지 않았냐. 그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을까봐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무서우면 경마 못 하는 거예요. 같은 1400이라도 약한 편성에서 선행받고 한 바퀴 도는 게 직직전이다. 직전 경주 정우주 기수가 잘 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따였어. 8월 7일 날도 최시대가 잘 탔는데 2착으로 따였어. 그전에도 최시대가 따였어. 결정력이 없다, 분명히. 조철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경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자, 6번마 1렴 통천. 뒤로 돌아갑니다.
뒤로 돌리는 거예요. 3번마 전설의 불꽃이란 마필은 6번마 일념통천보다 더 불안해 보인다. 전개가 안쪽에서 꽉 짱박혀가지고 꾸역꾸역 착순권에 올라오는 그림이 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가 요번에 제대로 편성을 하나 만난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측권 20장 벤츠한테 승부 들어간다.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벤츠한테 승부.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유튜브 밑에 댓글에. 아 유튜브인가 아니면 어제 라이브 할 때 그랬나 어떤 분인가. 벤츠한테라는 표현이 제가 좀 그런 것 같다. 아니 그렇긴 뭐가 그래요. 저보다 흉악한 광고 쓰는 애들 많죠? 그죠? 조철이 적중 광고 올릴 때 구라 광고를 올립니까? 아니면 젖같이 맞은 막 이런 거 막 이만하게 해갖고 올립니까? 매주에 딱 두 개씩만 올립니다. 적중 영상. 저는 그런 거 시비 거는 분들은요. 바로바로 날아갑니다. 제 얘기가, 제 답변이. 아, 내가 할 말이 있으면 해야지. 내가 잘못한 거면은 질책을 받아도. 그잖아요. 조철의 벤츠한테 메인 승부. 20년간 조철의 조철 스타일입니다. 자신있게 때린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내가 벤츠한테 값을 때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머리가 돌이냐고. 자, 조철의 메인 승부. 벤츠한테 때리려고 한다. 그럼 벤츠한테 1억 원, 2억 원짜리 돈 1, 2억 갖다 박는다는 얘기입니까? 그 아니잖아요. 그만큼 메인 승부인데 여러분들께 표현을 좀 해드리고 이런 방송하면서 해갖고 막 자신 있니 없니 막 쥐불상 해가지고 그런 방송하면 방송하는 여러분들이 보기가 좋겠냐고 그잖아요. 이 님이 먹든 못 먹든 벤츠한테 식칭을 갖다 때린다 만다 먹으면 상한가고 돼지면 욕좀 먹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조철 스타일입니다. 더 나가면 더 오바인 것 같고. 자, 아무튼 구경주. 자, 조철의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6번마 일념 동천, 3번마 전설의 불꽃, 대끼리 맞건. 아마 현장에서 단돈 10원도 안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구경주 달러박스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혼합 3군. 1400 핸디캡. 자,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이란 얘기죠.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대가리가 있습니다. 4번마 시드니 망치 19조 김영관 마방에서 4.5kg 감량에 모준호 기수 신인 기수까지 태워놓고 감량까지 받아가지고 적정거리 1400 직전 경주에 대가리 깔끔하게 쳤죠. 예, 이번 경주에 앞방 까고 나가는 겁니다. 예, 4번마 시드니 망치 두 말 할 것 없는 대가리다. 자, 요거 대가리다. 4번마 시드니 망치 놓고 자, 이번 경기 메인 승부 이유 뭡니까? 자, 찍어먹기 표시해놨죠. 메인 승부다. 대끼리가 불안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대끼리가. 자, 1번마 래피드 게임 다실바가 2차 현명이가 2차, 이성재가 3차. 그죠? 자, 이번에 다시 위현명이가 탔습니다. 1kg 감량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돈 주고도 못 산다는 이 1번 게이트가 얘한테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얘한테는 좋을 게 없다. 선행마도 아니고 선인마도 아니고 얘는 느려 터진 놈입니다. 초반이. 물론 뭐 유현명이가 일찍 갈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직전 경주 이성재 기수가 경주 전개를 잘 풀었습니다. 역시 승군에서 올라오니까 뭔가 한타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직전에 승군전에서도 입상을 못했기 때문에 3kg 감량까지 받아갖고 4조에서 유현명이까지 태어났다. 자, 4번 시드니 망치는 대가리인데 거기에 붙여서 항구를 하려고 유엔메이가 대길이 간다. 자, 그래서 메인 승부입니다.
많이 팔려라. 많이 팔려라. 아예 팔리려면 쩐바닥으로 팔려버려라. 그래야 못 바치지. 그죠? 한두배 이하로 팔려야. 조철이 4번마 시드니 망치에 딱한놈 보고 있는데. 1번마 래피드 게임만 아니면 단통이죠. 그런데 딴 놈들이 조철이 보는 한놈 말고는 다들 딜딜딜딜딜 합니다. 딜딜하기 때문에 단통으로 때려놓고 1번만 래피드 게임만 본전 바치기를 할까? 아니면 씩씩하게 완전히 꺾어버릴까? 현장에서 한방 막거니에 복병이 또한 마리 보이면 1번 래피드 게임은 꺾어갑니다. 안 그러면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으로 정리를 합니다. 1번 래피드 본전 받쳐놓고 한방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든 아니면 1번만 래피드 게임을 완전히 꺾고 한세방 정도 들어가든 자 요렇게 결정을 한다. 어쨌거나 4번만 시드니 망치 놓고 오늘 마지막 최대 메인 승부처 자 예치권 20장 찍어먹기 자 마지막 11경주 시원하게 한 구나 찍고 끝내겠습니다. 자 11경주 자 마지막 11경주 현장 예상 자 메인 승부 최대 승부처 마지막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제주 교차가 3경주 5경주입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데 이렇게 숨이 차나. 자, 3경주입니다. 3경주 제주 3경주.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이죠. 자, 3경주가 대당이 좀 나올 겁니다. 이거는 뭐 확실한 대가리가 없습니다. 2번 제주제왕부터 5번 강한버스, 6번 전승왕자, 7번 장전열매, 8번 정우일품, 10번 장백기상, 11번 수령 한 7마리가 엎치락뒤치락 니가 가니 내가 가니 니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하고 있어요. 아마 현장에서 대끼리 배당이 한 10배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놈이 가든 대가리만 맞히면 이건 무조건 뭐 주력권으로 들어오면 한구라 하는 거고 주력으로 들어오면 한구라 하는 거고 받치기로 들어와도 환수는 충분히 플러스 환수 남는 환수가 되는 그런 대가리짜리가 하나 조철의 눈깔에 걸려 있습니다.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고 선입전개가 가능한 한 놈. 기승기수가 약간 덜덜해서 얘가 배당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승부 한번 들어가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조철의 달러박스 예측권 5장만 때려도 요놈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는 쌍승시까지도 아마 2배, 3배 더블로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3경주 자 조촌의 달러박스 열심히 공부한 놈한놈 시원하게 잡아놨으니까 아마 멋지게 들어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촌의 눈을 믿고 자 제주 3경주 달러박스인 거 쌍승시까지 한번 노리고 들어간다. 자 제주 3경주 달러박스 현장 예산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게 제주 교차 메인은 5경주입니다. 5경주 3등급의 1110m 핸디캡, 제주 메인. 한방 걸렸습니다, 한 방. 한방 걸렸습니다. 자, 3번마 1400리죠. 우리 저, 제주재란 후배들, 안진 의원인가요? 이산 의원인가요? 이거 추천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자, 3번마 1400리. 우린 지난주에도 조철이 이거 놓고 때려 먹었죠. 초반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이제 5연승항에서 달려갑니다. 경주거리가 1110m로 늘은 게 변수지만은 최근 보여준 능력으로는 안득수기수, 뭐 자가용인데요. 자, 3번마 1400리. 그냥 1400리까지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제주 5경주 3번마 1400리는 대가리다. 자, 거기에 후차권이
접전입니다. 자, 1번 예스맨부터 해서 2번 광화, 4번 황금, 5번 태왕수, 6번 세옹주마, 8번 믿음비상. 자, 6번 세옹주마나 8번 믿음비상은 배당이 좀 짭짤하게 나오는 마필들이고,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많이 팔립니다. 1번 예스맨, 2번 광화, 3번 황금, 5번 태왕수. 그죠? 자, 현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조철이 복귀한 내용으로 보면 여기서 불안한 인기만 하나 꼽는다, 만약에. 자, 2번 마, 광화의 명성은 직전 경주에 별 무리가 없었다. 한영빈이가. 그런데, 8월 6일, 8월 20일, 7월 16일, 7월 16일 날 대가리. 8월 6일 날, 8월 20일 날 3착, 3착. 안간게 아니라 다 쥐어짠 걸로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 걸음이 그거밖에 안 나왔다. 근데 많이 팔려 보니까 얘가 또 현장에서 바람 불난가요? 이태용 집에. 어쨌거나 일단 복귀상으로는 사가리 탄 마필이 2번 마 광화의 명성이다. 인기마 중에 하나. 만약에 꺾는다 그러면 2번 마 광화의 명성을 좀덜 본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3번 마 일사백리 놓고 제대로 황구라 찍어먹기 들어갑니다. 만약에 배당판 보고 진짜 흡족한 배당이 나오면요 단통으로 들어갑니다. 단통 두놈 땡땡으로 딱 당근역 들어가고 나머지를 삼복이나 삼쌍으로 돌려 먹어야죠. 한두 방 때리고 마치기보다는 조철이 딱 예측하는 배당이 한 5배에서 6배 사이입니다. 너무 높아도 아니고 너무 팔려도 아니고 한 5배에서 6배 5배, 6배 정도 나오면 단통으로 한번 갈겨보려고 제가 생각 중입니다. 이 중간에 경주 적중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몰라도 적중이 좀잘 나오고 있으면 씩씩하게 단통으로 이거 메인승 반반 때리겠습니다. 제주 5경 조철이 3번 일사백리 놓고 짭짤하게 한 방으로 노릴 아나짜리 여러분들과 함께 한배 타고 시원하게 상한가만 지지러 갈 테니까. 자, 제주 5경주. 우리 메인 승부 제주 경마.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20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평소보다 지금 조금 늦었죠? 조금 늦었는데. 그만큼 조철이 이거 메인 승부 좀 A급 승부 가리느라고 좀 늦었다 그랬죠. 내일 무조건 이깁니다. 내일 무조건 이길 테니까. 자, 11월 20일 금요 경마, 부산 제주. 자,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 물러갑니다. 자, 부산 3, 5, 8, 9, 11. 3, 5, 8, 9, 11. 제주 3경주, 5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9경주, 11경주. 제주 교차는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구독, 좋아요, 알람,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자, 내일 11월 20일 현장에서 좀더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체였습니다.